오늘 우리는 권사, 우리 권사님들 임명식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가 따로 있진 않지만 오늘 부활절날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목사님 봐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니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사신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굳이 그거 예수님 맨날 살아계신다 생각 안 해도 나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랑 성경 읽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니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희들은 방금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앞에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소담아, 너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불가능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도, 내가 남들만큼 이쁘고 잘생긴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옆에 있는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하던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없던 돈도 버는 거고, 없던 자신감도 생기는 거야. 하은, 하은이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다은이,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다은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야. 시온이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중에 못할 게 없어. 성경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나님이 시켰는지 알아?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게 얼마 하겠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 니네 반지의 제왕 영화 봤어? 봤지? 본 사람 있어? 막 저까지 적군들이 아주 그냥 꽉 찼어. 근데 기드온한테 몇 명 데려가라 그랬어? 300명. 그럼 요만큼, 요만큼, 저기 이만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 할렐루야. 그게 니네 인생이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요즘 말로 치자면 핵무기도 있고 대포도 있고 탱크도 있고 바주카포도 있고 폭탄이 있어.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뭘 갖고 있었을까? 그때 칼하고 활 정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몇 명 있지도 않아. 오합지졸이야.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 근데 가라 하는 거야. 너네는 못할 게 없어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의 삶에 불가능이 없음을 이들이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